미군들이 부대 안에 동성애자도 있고 양성애자도 있어서 걔네들이랑 같이 샤워를 하게 되는데 들어갔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거. 그리고 막 미군들 그거 보고서 안녕하세요. 저는 카투사 초이스터라고 하고요. 2018년 8월에 전역을 했고 장군인 쟁엔 초이스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분도 한국군으로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남성분들은. 근데 저는 미군이랑 같이 복무하는 카투사로 근무를 했었고 카투사 중에서도 전투병을 몇 명 뽑아요. 200명 중에 한 3, 4명? 남성다운 그런 거에 좀 끌려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 부대는 그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있었고 근데 사실 캠프 험프리스가 제 부대인데 제가 전투병이어가지고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1년 정도를 훈련장에서 보냈습니다. 카투사는 쉽게 얘기하면 미군에 증강된 한국군이에요. 옛날에 한국전쟁 때 미군들은 인력이 좀 부족하고 물자가 진짜 많잖아요. 미군 돈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한국군은 인력은 많은데 돈은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 두 개의 필요를 합쳐가지고 이제 카투사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한국전쟁 때 만들어졌는데 카투사가 꽤 역할을 잘했어요. 왜냐면 북한군이 패배할 때 민가로 막 숨어드는데 미군들은 솔직히 모르잖아요. 북한 말이랑 나만 말 구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카투사들이 북한 사람인 거 알면은 아 이분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효율성이 많이 입증돼가지고 지금 2021년 지금까지도 계속 카투사 후배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저처럼 카투사 전투병 후배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아 카투사 스펙 진짜 안 어려워요. 토익도 780.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일 좋은 거는 진짜 딱 이거 하나죠. 운. 아시다시피 이거는 소위 뺑뺑이로 돌아가기 때문에 운이 매우 좀 타고나야 된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은 남성분들 좀 질타를 좀 받았었죠. 아, 스트레스 스펙은 그냥 일반 현역분들처럼 상급 이상이시면 되고 근데 전투병은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 많이 요구되니까 운동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 가기 전에 유도 아마추어를 좀 했었거든요. 프로는 절대 아니고 그리고 운동 많이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제가 있었던 캠프 험프리스는 하나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미군 부대 중에 제일 커요. 그래가지고 안에 골프장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도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관도. 그래서 이런 말 할 때마다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좀 약간 스트레스가 점점 아, 되게 시설 좋아요. 되게 크고 그리고 그 안에 미군 장군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또 짱구도 못 말려 나오는 짱구 집 같은 집이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또 경비원도 있고 마을 안에 또 마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헬기 착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사시에는 전투기 착륙장물도 쓴다고 엄청 커요. 그래서 가장 놀랬던 게 사실 매번 좀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 제일 놀랐던 거는 제가 메인 수영장에 갔을 때 그때 제가 제 친구랑 같이 주말에 뭐 할 것도 없는데 수영장이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중앙 수영장에 갔었는데 수영장이 정원이 200명이고 수영장 갔는데 저랑 친구 두 명 미군들은 왠지 모르게 안 왔고 그 다음에 세이프가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이프가드 한 다섯 분? 그래서 저 두 명을 위해서 세이프가드 다섯 분이 계셔가지고 좀 재스러운 기분이 제대하기 싫으셨겠어요? 아 근데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 제대는 해야죠. 장난이었습니다. 아 네. 아 엄청 다르죠. 모든 게 달라가지고 솔직히 말하기 힘든데 진짜 남성적이에요. 달리기 같은 거 하다가 아 저 다리가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미군들은 이유가 뭐가 됐든지 일단 못 뛴다? 그러면 무시합니다.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다른 보직으로 가라. 선임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심지어 보병도 아니었거든요. 보급병으로 왔는데 발목이 힘드신 분이었는데 미군들이 엄청 많이 무시했죠. 프리프리라고 불구 남성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좀 약간 컬처 쇼크였던 게 일단 한국군에서는 지금 욕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욕을 안 들었었어요, 논산에서. 근데 미군들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국군에서 미군 가는 그 기차에 문 열리자마자 그냥 바로 쌍욕을 저희한테 하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한 명은 아, 조금 잘못을 했어요. 별 잘못은 아니었겠지만 근데 미군이 조용히 뒤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 아빠 뭐 하시냐? 너희 아빠 여기 커버할 만큼 세? 약간 이런 말 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이거 이런 말 해도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죠. 얘네 거칠 게 없구나. 미군들이 그래도 재밌는 점이 진짜 들쑥날쑥해요. 생각보다 미군들 하면 무조건 다 덩치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해병대, 미군 해병대 분들이고 미군 해병대 분들은 진짜 몸 다 좋으세요. 저는 카투사였지만 같이 일해서 미군 육군들은 저보다 작은 친구들도 진짜 많고 저가 키가 안 큰데 저보다 덩치 훨씬 큰 분들도 진짜 많죠. 그래가지고 막 저희가 미군들한테 뭐지 주는 선물이 있어요. 가끔 약간 잘 보여달라는 뇌물. 그 외박을 허가해주는 게 이제 미군들인데 그 미군들한테 약간 좀 뇌물처럼 한국군 티셔츠를 주면 미군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냥 집에 가서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덩치 큰 미군한테 그 라지 사이즈 걸 한국군 티셔츠를 줬는데 그 친구가 그 크롭탑 같아가지고 좋다고 배꼽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다 튀어나온다고. 그 덩치가 진짜 큰 거죠. 체력도 진짜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력 테스트를 이제 푸시업, 그 다음에 실업, 그 다음에 2마일 런 이렇게 뛰는데, 그 미군들이 푸시업 같은 거는 잘 하는데 실업이랑 2마일 런에서 다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좀 편차가 있다. 근데 무거운 건 진짜 잘 들죠. 아, 제가 별로 그 생각하고 싶지 않던 추억들. 미군들이 구대 안에 동성애자도 있고 양성애자도 있어서 웬만하면 샤워 칸막이 같은 거를 또 프라이버시 훨씬 존중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군들은 그 몸 만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한국군대 사이끼리는 친하면은 약간 헤드락 걸고, 아 뭐 이랬지 이렇게 하는데, 미군들한테 헤드락 저 한번 걸었다가 싸울 뻔했거든요. 그렇게 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서 보통 칸막이가 있다. 근데 한번 제가 그 전방에 스토리 레인지라고 있어요. 그 스토리 레인지에 가면 좀 약간 시설이 낙후돼서 칸막이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제가 의도치 않게 걔네들이랑 같이 샤워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샤워를 그 같이 안 하려고 제가 피해서 갔거든요. 일부러 밤에. 이유는 아시겠지만 들어갔는데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맞추기 싫은 그 저희 팀리더 케이씨. 저 보자마자 깜짝 놀랐던 게, 그 친구가 전부 털이 없는 거예요. 몸에 모든 털이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만 있고, 머리카락 노란색인데 왜 이런 거지? 딱 봤는데 머리만 노란색이 아니라 몸이 전부 다 노란색이어가지고 몸에 안 보여요. 이 친구 맨 처음에 깜짝 놀랐다가, 아 이 친구 노란색이어가지고 안 보였던 거구나. 그런 다음에 저는 그 구석에서 계속 비누칠만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계속 저한테 말 걸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구석에서 10분 넘게 계속 비누칠만. 이유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 친구도 진짜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이상한 버릇. 자기 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놔요. 자기 거를. 그래가지고 한 번 그 저희 병장 중에 별명이 썰전 D, 그 남자 그거 영어의 D, 그분이 자기 거 사진 찍어가지고 막 자랑. 그리고 막 미군들 그거 보고서, 와 진짜 아주 건실하구나, 진짜 아주 매스큘린하구나, 진짜 컬처쇼크예요. 아무튼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한번 카투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미군들과 샤워했던 추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재밌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